외투 같은 거예요? 옷장 공유하시나요? 아, 저희가 이게 또 이 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 뭐 바로 나와. 썰 하나 나갑니다. 자, 썰 하나.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옷을 이제 저는 재작년?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옷을. 그래서 따뜻하게 이제 입고 너무 편한 거. 이 옷이 심지어 양면이어서 진짜 제가 거의 단벌 신사예요. 제가 이거만 입고 다닐 정도로 정말 단벌 신사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고 다녔는데 또 얘는 이제 그게 보고 약간 부러웠던 거지. 내가 이 양면 옷을 또 따뜻해 보이고 맨날 입는 거 보니까 편한 거 같은데 자기도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종이 된 거야.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산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외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공항에서 면세 이 매장이 있길래 가서 그냥 다른 거 구경하고 다른 거 언니 그냥, 언니 구경하고 제가 있지. 구경하고 있는데 이 옷이 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 저거 살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거 따뜻해 사. 근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근데 일단 사. 이거 단종 됐으니까 일단 너가 입을 거면 사. 이랬는데 얘가 샀지. 사고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얘가 맨날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둘이 똑같은 옷이에요. 이 말에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옷이냐 하면은 되려 그냥 갑자기 용선 언니가 따라섰다고. 나는 진짜 너무 황당했어 그 말이. 그래서 와나 진짜 내 탓이요 이랬던.